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주잘 보냈죠? 오늘은 챕터 5 Deep Learning for Computer Vision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Deep Learning for Computer Vision 부분은 다음과 같은 챕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Introduction to ConvNet, 두 번째에서 Training a ConvNet from Scratch on a Small Dataset, 조그만 데이터 상황에서 컨브넷을 어떻게 트레인할 건지, 그 다음에 using a pre-trained 컨브넷, 기존에 알려진 pre-trained 컨브넷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visualizing what 컨브넷 learn 해서 어떤 그 컨브넷이 배운 것들을 어떻게 visualize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troduction to 컨브넷에서는 코드상으로 컨브넷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얘기해 드리고 있고요. 먼저 보면은 여기까지는 일단 Keras 모델 부분에서 모델 선언하고 그다음에 시퀀셜 모델로 하고 그다음에 이게 다 컨브넷 관련된 부분인데요. layer.conv2d, layers.maxcooling2d 뭐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모델 서머리를 해보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런 애들이 컴브넷이라고 일단 그 예제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나중에 자세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셔널 레이어들을 추가하고 이제 그 다음에 컴브넷 다음에 플래튼을 시킨 다음에 댄스 레이어들을 추가해서 그래서 여기 부분이 컴브넷 부분이고요. 플래튼 시켜가지고 댄스 레이어 다는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었던 기존의 딥러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차원이 보면 여기는 3x3x60 사항인데 여기서 플래튼 레이어에서 플래튼 시켜가지고 얘네들을 하나의 기다란 차원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댄스 레이어 64짜리 한번더 달고 그 다음에 댄스 레이어 10짜리 달아가지고 여기서 1, 2, 3, 4, 5, 6, 7, 8, 9, 10 판별하는 그런 부분을 달아주는 레이어를 추가해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만들어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간략한 예제 주피터 노트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간단한 이그잼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텐서플로우를 인풋해주고 그다음에 컨볼루셔널넷에 대해서 설명인데 여기서 기존의 엠니스트 데이터 예제를 챕터 2에서 저희가 봤었는데 그때 97.8% 정도 가까이 테스트 에큐러시가 나왔었고요. 이 간단한 컨브넷을 한번 적용시켜 봐가지고 그 에큐러시가 얼마 정도까지 올라가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컨브2D랑 맥스플링2D라는 레이어를 추가를 했고 여기서 컨브2D, 맥스플링2D 같은 경우 기존에는 한 1차원 텐서를 인풋으로 받았었는데 배치를 제외하면 1차원 텐서를 인풋으로 받았었는데 여기는 이제 텐서 쉐입이 이미지 헤이트, 이미지 위스, 그다음에 이미지 채널스 이렇게 차원이 늘어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코드에서 살펴보면은 모델.add 여기서 보면은 인풋 쉐입가 그림이니까 28 곱하기 28 곱하기 1 여기서 이게 그림의 가로랑 세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채널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그림이 RGB 해서 세 가지 색상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지금 엠니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엔 그레이 스케일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 채널이 1인 거고요. 그래서 요 그림들을 적용해가지고 필터 개수가 32개 처음에 만들고 요 3x3은 3x3 필터를 하는 거고 네, 맥스플링 2D에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각각 그 함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이렇게 간단한 모형을 만들었을 때 서머리를 한번 살펴보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일단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부분이 이렇게 붙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부분을 붙인 다음에 얘네들을 플래튼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온 레이어가 3x3x64 레이어가 나왔는데, 얘네를 플래튼 시켜서 댄스 레이어 몇개 달아가지고 액티베이션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으로 해서 0부터 9까지 나오게 하는 구조를 준 다음에 얘가 얼마나 그 성능이 잘 나오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그 10개짜리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그걸 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모형은 저렇게 디파인을 했고 mnist 데이터를 여기 이렇게 임포트를 하고 트레인 이미지 그를 리쉐입을 28x28x1로 리쉐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잠시만요. 요걸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train images.shape 보면은 지금 원 데이터가 60,28,28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CNN 쪽 적용을 할 거면요. 채널 정보까지 차원을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요런 리쉐입이 필요해요. 이렇게 그 트레인 이미지에서 28,28,1로 리쉐입을 해줘서 트레인 이미지 쉐입을 28,28,1로 바꿔줘야 되고요. 그거를 한 다음에 그 255로 나눠서 0에서 1 사이로 인풋이 들어가게끔 왜냐면 지금 요 트레인 이미지스 그 예전에도 배웠었었지만 트레인 이미지스 보면은 이게 값들이 0에서 25 사이의 값을 갖고 있거든요. 네, 250, 0에서 255 사이의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255로 나눠주고 타입은 플로트 32로 해서 맞춰줘가지고 트레인 이미지랑 테스트 이미지를 똑같이 이렇게 적용시켜 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트레인이랑 테스트 셋의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프로세싱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라벨 정보를 투 카테고리컬로 해가지고 기존에 트레인 라벨스 해서 보면은 이게 0부터 9까지로 코딩이 돼 있는데 이거를 투 카테고리컬로 해서 이렇게 되게끔 네. 그 더미 variable 인코딩으로 바꿔주고요. 이런 식으로 더미 variable 인코딩으로 바꿔줬을 때 저희가 로스 펑션을 카테고리컬 크롭스 엔트로피 로스로 쓸수 있고요. 기존에 0부터 9까지 인코딩을 시켰으면은 그냥 써도 되는데 그럴 때는 로스 펑션을 뭐였죠?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였나? 아무튼 다른 거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네, 그걸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요. 일단 저희는 이렇게 해가지고 트레이닝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CNN 모형이 학습이 되고 있고요. 이게 학습이 다 되면은 네, 잠깐 네, 잠깐 멈췄다가 다시 학습이 이제 다 되면은 모델 좀 이밸류에이트 해가지고 테스트 셋 accuracy를 보면은 0.9921. 그러니까 챕터 2에서 배웠던 방법으로 그 피처를 정리해서 했었을 때는 accuracy가 97.8%였는데 이렇게 CNN 그 기법을 적용해서 했더니 테스트 accuracy가 99.3%까지 올랐더라. 그러니까 relatively 68% 정도 성능이 향상된 거라고 하고요. 그래서 CNN이 이렇게 그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 잘 동작한다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네, 먼저 CNN의 컨볼루션 필터를 공부하기 앞서가지고 간단한 필터 예제를 먼저 볼 텐데요. 그게 이게 일단 지금 예제로 갖고 온게 버티컬 필터예요. 그래서 이 기존의 딥러닝 전에는 개랑 고양이 뭐 이럴 이미지 그림이 있어요. 이런 이미지 그림이 있는데 고양이 이미지 그림이 있고, 근데 이그 이미지로부터 뭔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사람이 피처 엔지니어링을 했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피처 엔지니어링을 할때 사용됐었던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 버티컬 필터라고 하면은 그림에서 요그 그림에서 이런 버티컬한 라인들을 어떻게 하면 디텍트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부분에서 이런 버티컬 그 필터를 사용하면 버티컬 라인을 디텍트할 수 있다. 해가지고 요런 필터를 이런 식으로 줘요. 111 00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런 필터를 줘가지고 지금 이게 그림이라고 쳐요. 그림이라고 치면은 여기 반쪽이 10이고 반쪽이 0이면은 요런 정도의 그림일 텐데, 그럼 이게 표현된 게 10, 10, 10, 10, 000 이런 식으로 표현돼 있을 거고요. 요런 필터를 적용하면은 이 필터를 어떻게 적용하면 되냐면 요 3x3 칸을 요 앞에 3x3 칸에 곱한 다음에 다 더해요. 그러면 그요 왼쪽 끝 같은 경우엔 10 곱하기 1 곱하기 10 곱하기 110 곱하기 1 해서 0, 30이 되고, 이 끝쪽에서 마이너스 30 해가지고 결과가 0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한칸더 이동해서 가운데로 오면은 10, 10, 10, 30하고 요 마지막 끝부분에서 0, 0, 0이니까 3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칸더 왔을 때또 30이 되고, 그 다음에 한칸더 오게 되면 0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보면은 이 그림에서 이제 가운데에 이 vertical 라인이 있구나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피처가 정리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걸 vertical 필터라고 하고요. 이런 종류로 뭐 horizontal 필터, vertical 필터 뭐 이런 식으로 필터들을 막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필터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그림들을 판단하는 피처를 만드는 약간 그런 수작업들을 할수 있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자동화해 줄 수가 있을까 해가지고 나온 게 컨볼루셔널 필터고요. 컨볼루션 필터에서는 이런 웨이트들을 두는 필터들을 여러 개 만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저희가 고양이를 디텍트하는 것들을 만들고 싶은데 이건 어떤 웨이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3x3 필터들을 여러 개를 만들고요. 그걸 컨볼루션 시킨 다음에, 그 다음 이미지에 또 다른 필터들을 컨볼루션 시키고, 이런 식의 구조로 작성을 하는데, 요 웨이트들을, 임의의 웨이트를 준 다음에, 머신러닝 모형이 이 웨이트들을 자동으로 학습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구조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네. 근데 여기서 요 컨볼루션 가는 과정은, 그러니까 여기 저희 피처가 있으면은 이 피처에다가 요 컨볼루션 필터들을 적용을 시키고, 그다음에 액티베이션은 렐류로 해가지고 결과를 나오면 그 결과도 여전히 이미지일 테고, 그 이미지에다가 또 컨볼루션 필터를 적용시키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양이 그림을 요 필터를 적용시키는 거에 대한 예제로 봤는데, 여기에 첫 번째 레이어하고 두 번째 레이어하고 그다음에 고양이를 판별하고 이런 게 되는데, 이게 재밌는 게이 레이어를 여러 번 적합시킬 때그 뒤에 쪽 레이어에서 보다 고차원적인 거를 디텍트하는 경향이 생겨요. 그러니까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좀 간단한 걸 디텍트해요. 예를 들어 약간 요런 대각선 뭐 요런 거 요런 그 간단한 피처를 첫 번째 레이어에서 디텍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컨볼루션 레이어를 고차원으로 해서 만들 때그 고차원 쪽에서는 뭐 예를 들어 고양이의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이런 거를 디텍트하는 그런 필터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기술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요 컨볼루션 이게 그림이라고 치면 요 그림에 3x3 컨볼루션을 적용하면은 이렇게 세 칸이 세번 적용되면은 차원 수가 3x3으로 줄어들어요. 처음에 여기서 5x5였는데 3x3 필터를 적용시켰더니 결과가 3x3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 결과가 5x5로 나오고 쉽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요 그림에서 요 가장자리는 한 번밖에 안 쓰이잖아요. 이렇게 패딩을 이렇게 3x3 필터를 쓰면은 요쪽 위치 같은 경우엔 한번 쓰이고 그다음에 요렇게 타면서 한번더 쓰이고 하는데 가장자리 끝은 한 번밖에 안 쓰이니까 요런 것들을 방지하기 이런 것들도 방지하고 그다음에 결과도 5x5로 맞춰주기 위해 패딩이라는 아이디어를 쓰는데 같은 경우에는 가장자리에 0을 패딩한 다음에 그다음에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적용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렇게 해주면 장점이 뭐냐면 그 가장자리가 한 번밖에 안 쓰이던 것도 방지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도 5x5로 여기 인풋이 5x5였는데 결과도 5x5로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술이 패딩이에요. 그 다음에 스트라이딩은 이게 컨볼루션을 할때요 컨볼루션을 한 칸씩 전진시키는데 요 스트라이드가 1인 경우가 한 칸씩 전진시키는 거고요. 스트라이드가 2인 경우는 두 칸씩 전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2, 3, 4, 5, 6 네, 1, 2, 3, 4, 5, 6, 7 7x7이 있을 때두 칸씩 전진시키게 되면 결과가 3x3이 남게 되는 이런 게 스트라이딩이고요. 그래서 그 케라스에서 들어가는 컴프2D에 들어가는 옵션들인데요. 일단 필터를 쓰는 컴프2D 필터 개수로 해가지고 처음 그림이 있으면 이 그림은 이게 3차원이에요. 채널이 3짜리. 뭐 여기 예를 들어 28 곱하기 28 곱하기 이쪽으로 3인데 여기 필터들을 적용시켜서 예를 들어 필터를 10개 적용시켰다 하면은 이게 28 곱하기 28 곱하기 10이 되겠죠. 왜냐면 필터 개수가 10개니까 그 10개의 처리된 무언가들이 나오게 돼요. 네, 그래 그리고 커널 사이즈 같은 경우엔 n 로 n 콜롬 아 커널 같은 경우엔 아까 예로 봤던 게 3x3 커널이에요. 그래서 여기 3x3 커널인데 커널 사이즈를 그 3,3으로 하면 그게 3x3 커널이고요. 5,5로 하면 그 5x5 커널이고, 이걸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트라이즈 같은 경우엔 요 커널을 이 그림에서 몇 칸씩 이동시킬지, 디폴트는 한 칸씩 이동시키는 건데, 2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 다음에 패딩 같은 경우엔 valid하고 same이 있는데, valid 같은 경우엔 패딩을 안 하겠다는 거고요. same인 경우에는 그 개수가 똑같이 유지되도록 패딩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5x5가 나오면 결과도 5x5가 나오게끔 패딩을 해주겠다는 거고 데이터 포맷 같은 경우엔 채널 라스트랑 채널 퍼스트가 있는데 그림 데이터 같은 경우엔 그림 데이터가 28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림 데이터가 28,28,1로 돼 있잖아요. 이게 그 채널 라스트 코딩이고요. 가끔 어떤 그림 데이터들은 채널 퍼스트 코딩으로 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림이 RGB 컬러 이미지라고 하면은 28,28,3이 될 텐데요. 어떤 그 이미지 그들은 저장할 때 3,28,28 이렇게 되게끔 저장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 포맷을 채널 퍼스트로 인코딩을 바꿔 주셔야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은 액티베이션 펑션이고요. 뭐 렐류 이런 거 쓰면 되고, 커널 이니셜라이저는 뭐 요거는 그 초기값 세팅인데 그 이거는까지는 안 알아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맥스플링이라는 거예요.
그 예제에서 2x2 맥스플링이 쓰였는데 요거는 그 2x2 쪽에서 맥시멈 값을 찾아가지고 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4x4의 그림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2x2로 봐가지고 여기서 맥시멈 아이템을 여기 찍어주고 그다음 2x2를 보면서 맥시멈을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 차원을 좀 낮춰주는 그런 방법이 맥스플링이에요. 네, 케라스 그 맥스플링 함수에서 제공되는 옵션들은 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풀 사이즈가 이게 제일 중요한데 풀 사이즈가 저희 예제에서는 2,2로 해서 어떤 그림이 있을 때 풀링 2x2,2로 보면서 여기서 맥스 아이템을 풀링해 주는 그런 옵션이고요. 스트라이즈 같은 경우엔 디폴트가 풀 사이즈예요. 그래서 디폴트가 풀 사이즈가 2,2니까 2,2씩 이렇게 안 겹치게 이동시키는 거죠. 그게 디폴트이고요. 패딩도 똑같이 valid or same 해서 제로 패딩을 넣어줄지 안 넣어줄지 그런 결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포맷 역시 채널 라스트 또는 채널 퍼스트 이거 그 옵션으로 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example 콤프넷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그 mnist 데이터 28,28,1 mnist 데이터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런 그림이 있을 텐데 요 그림에 5x5 컨볼루션 레이어들을 예를 들어 n1개 10개라고 해보죠. 10개 정도 달면은 5x5 커널이니까 이게 차원이 24,24,12 되고요. 여기서 그리고 이 필터 개수가 10개만큼 달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맥스플링을 적용하면은 결과로 12,12,12 될 거고, 그 다음에 컨볼루션 레이어를 5x5 커널로 하나 더 달는데 N2를 20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20개가 이렇게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맥스플링을 하면 4x4x2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래튼 시켜가지고 N3 유닛 요거를 한 몇으로 할까요? 한30 정도로 달고, 그 다음에 아웃풋으로 출력해주는 요런 example 컴브넷 구조를 생각하면은 요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예제로 example 컴브넷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그러면 앞에서 살펴본 그 예제 컨볼루션을 레이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앞에 구조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만들면 어떻게 할까인데 일단 컨볼루셔널 2D가 두개 있었고요. 각두개 뒤에 맥스플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레이어는 지워주면 될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가 요게 N1개를 10으로 하고 N2를 20으로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10개의 필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5x5 필터를 사용했고 패딩은 valid였어요. 패딩은 valid였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밸류, 그 다음에 인풋 쉐이프 요거는 그대로 있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맥스플링 같은 경우에는 2x2로 똑같았고요. 두 번째 컨볼루셔널 레이어는 20개, 그 다음에 필터도 5x5 필터가 있었고 패딩 발리드, 액티베이션 요인 똑같았었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모형을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컨볼루셔널 레이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4x4x20 나온 거를 플래튼 시켜준 다음에 댄스 레이어가 N3를 이번엔 30으로 한번 해볼게요. 30으로 한 다음에 판별하게끔 해서 구조를 이렇게 좀 잡아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트레이닝을 시켜주면 아무래도 두 층짜리니까 조금 더 빠르죠. 그래서 빠르겠죠? 네, 살짝 더 빠를 거예요. 한번 기다려주면은 네. 이번에는 결과가 네, 98.71로 살짝 좀더안 좋아졌네요. 네, 이런 식으로 예제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구현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다음 챕터로 넘어가기 전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그 기존에 지금 어떻게 연구가 되고 있는지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어떤 식으로 제안되고 발전해 왔는지를 살짝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으로 제안된 게 르넷5라고 해서 얀 르쿤이 1998년도에 그 제안을 했어요. 이게 MNIST 데이터를 사용했고요. MNIST 데이터에서 이런 기존의 컨볼루션 레이어랑 되게 비슷한 구조를 제안을 했는데 여기서 차이점이 있다면 이 부분이 그 서브샘플링 부분이라고 하고 이 서브샘플링 부분이 맥스 풀링이 아니라 에버리지 풀링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얀 르쿤이 제안했던 1998년도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얀 르쿤이 제안했던 그 르넷 5 구조는 이래요. 그래서 그 32x 32x1의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컨볼루션 그 레이어를 달았고요. 여기서 액티베이션이 탄H 액티베이션이었어요. 요게 그리고 커널 사이즈는 5x5를 사용했었고 그다음에 맥스 풀링 대신에 에버리지 풀링을 썼었고요. 그리고 에버리지 풀링 쓸때 스트라이드 2, 이건 똑같죠. 커널 사이즈가 2니까 스트라이드 2인 건 똑같고, 그다음에 컨볼루션, 네, 그다음에 다음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고, 그다음에 또 역시 에버리지 풀링 있고, 그다음에 또 컨볼루션 레이어 있고, 그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이렇게 합쳐준 다음에 아웃풋은 10개로 해가지고 소프트맥스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를 보면은 액티베이션 펑션이 value가 아니라 탄H를 썼었다는 거그 다음에 맥스 풀링이 아니라 에버리지 풀링을 썼었다는 거 이런 차이가 있고요. 이게 그 딥러닝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에버리지 풀링보다는 맥스 풀링이 더 정확도 면에서 좋다는 게 밝혀져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이게 맥스 풀링을 사용하고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도 탄H보다 렐류 펑션으로 하는 게 수렴도 더잘 되고 해서 좋다라는 게 알려져서 렐류로 바꿔서 쓰게 되고 있죠, 지금은. 네, 그 다음에 제안된 게 알렉스넷이라고 해서 2012년도에 이미지 챌린지를 우승하면서 이 CNN이 좀더 주목받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요번 알렉스넷에서는 처음 그 기존에서 발전된 게 액티베이션 펑션이 value가 사용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드롭아웃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에버리지 풀링이 아니라 맥스 풀링을 사용하고 있고, 맥스 풀링 with 오버래핑이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오버랩이 있는 맥스 풀링을 사용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으로 나온 건 VGG16이라고 해서 2014년 이미지넷 챌린지에서 탑5 안에 들었는데요. 요 모형 같은 경우에 사실 1등은 아니에요. 1등은 그 구글넷인가 그런 게 1등을 했었었는데 그 모형이랑 비슷하면서도 구조적으로 더 단순해서 오히려 구글넷보다 더 많이 쓰이고 있는 건데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3x3 컨볼루션 레이어들을 16개 사용했고요. 그래서 인풋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 컨볼루션 레이어 1, 2한 다음에 풀링을 하고 그다음에 컨볼루션 레이어 1, 2한 다음에 풀링을 하고 그다음에 컨볼루션 레이어 또 3개 달고 풀링을 하고 약간 요런 구조인데 얘네가 구조를 좀 단순하게 해가지고 아마 요런 블럭들이 같은 구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으로 좀 단순하게 짜가지고 다른 것들보다 좀 단순해서 아니 네 구조적으로 뭔가 통일성을 줘가지고 좀더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VGG16 조금 더 살펴보면요. 네 처음에 이렇게 인풋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인풋 데이터를 집어넣어가지고 네, 처음 게 64개 필터로 나오고 컨볼루션 레이어 2장 한 다음에 맥스 풀링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컨볼루션 레이어 3개 준 다음에 맥스 풀링해서 또 떨어지고 컨볼루션 레이어 3개 아
두개준 다음에 맥스 플링 했고, 두개준 다음에 맥스 플링 했고, 그 다음에 세 개의 맥스 플링, 세 개의 맥스 플링, 세 개의 맥스 플링 해서 마지막 레이에서 7x7x512 피처가 있고, 얘네를 그 다음에 플래튼 시킨 다음에 댄스 레이어 세개 달아가지고 그 다음에 판별해 주는 이런 구조가 되겠고요. 이게 그 흐름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요 필터 사이즈를 점점 증가시켜 가고요. 필터 사이즈 점점 증가시켜 가고, 그 다음에 헤이트랑 위스 사이즈는 점점 감소시켜 가요. 그러니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적합시킬 때 어떤 느낌으로 적합시키면 되냐면, 일단 맥스 풀링 같은 걸 사용해 가지고 헤이 위그 가로 세로 요거를 점점 작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필터는 점점 증가시키면서, 근데 이렇게 해줘도 파라메터 숫자는 점점 줄어들어요. 요거 계산해 보면 224 곱하기 224 곱하기 64 하면 몇 나오고, 요거 계산해 보면 몇 나오고, 이거 계산해 보고 이렇게 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도 이게 피처 숫자는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 식으로 그 층이 구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레이어에서는 요게 7x7x512. 요게 요 부분이 요 7x7 있잖아요. 요게 그렇게 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3x3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작아지게끔 만든 다음에, 충분히 작아진 다음에 그냥 플래튼 시켜가지고 1차원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쭉 가주는 요런 형태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마지막 레이어에서 플래튼 시켜도 되고, 아니면은 요 3x3, 3 곱하기 3 곱하기 512 있을 때 요걸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해 가지고 그냥 512 차원, 그러니까 3 곱하기 3에서 9 차원을 에버리지로 풀링을 해줘 가지고 512 차원 나오게 한 다음에 플래튼으로 시켜 가지고 해줘도 돼요.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파라메터 쓰는 개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좀더 속도, 그 트레이닝 할때 속도가 좀더 빨라지게 되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CNN 기반 모형들을 보다 보면은 어떤 식으로 잡아야 이게 좀 괜찮은 모형으로 잡히는지에 대한 감이 오게 되고요. 그게 감이 잘안 오겠다 하면은 기존에 이렇게 알려진 VGG16이라든지 뭐 다른 네트워크를 트랜스퍼 러닝 형태로 그냥 가져와서 쓰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요게 그 이미지넷 챌린지에서 있어 왔었었던 대회들 성능이고요. 2011년 12랑 2010년도를 보면은 요때는 쉘로우 네트워크라고, 쉘로우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레이어가 3층 이하인 거, 이게 기존에 있었었던 모형들이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러율이 28.2%, 25.8%로 되게 안 좋았었었는데, 2012년도 알렉스넷을 기점으로 알렉스넷에서 8층짜리 CNN을 쓰면서 16.4로 그 우승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8레이어짜리 모형이 나왔고, 그 다음 2014년도에 VGG랑 구글넷이 그 성능을 또 한번 확 떨어뜨렸는데, 이때 레이어가 19레이어, 22레이어를 써가지고 레이어가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성능이 좋아지는구나 라는 거에서, 여기서 2015년도에 드디어 레즈넷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레즈넷에서는 무려 152개의 레이어를 쌓게 되고요. 요 레즈넷에서 그 레즈넷 전에 알려졌었던 문제가, 이 레이어를 많이 쌓으면 단점이 이게 그 수렴을 잘안 해가지고 모형이 적합이 잘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었는데, 요 레즈넷이 그거를 해결하면서 152층, 무려 152층의 레이어를 쌓고, 그거를 그 학습시키면서 여기서 이때부터 좀, 더 깊은 레이어를 쌓은 모형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레즈넷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레즈넷, 지금 요번 예제는 34레이어 레즈넷이고요. 레즈넷에서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처음에 7x7 컨볼루셔널 그 레이어 넣고 맥스 풀링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데, 요게 스킵 커넥션으로 레즈넷에 등장하는 구조예요.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 레이어 두개단 거를 그 함수 f로 표현을 하면은,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인풋을 f 인풋이라고 하고 하면은 f 인풋에다가
지금 여기 인풋, 여기 요 부분에서는 요 인풋이 이쪽으로 들어가면 F 인풋이고요. 요렇게 들어가면 인풋이죠. 그래서 인풋 더하기 F 인풋은 아웃풋. 이런 구조로 모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구조로 모형을 잡아주니까 신기하게도 이게 트레이닝이 잘 돼가지고 모형이 수렴을 해서 성능이 더 올라가더라. 약간 요런 것들을 발견을 했고요.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에 대한 설명 같은 경우는 이게 F 인풋, 저희가 트레이닝 하고 싶은 게 결국 이 레이어 구조거든요. FX의 레이어 구조를 트레이닝 하고 싶은 건데, 지금 구조를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F 인풋은 아웃풋 빼기 인풋에서 약간 리시저를 모델링 하는 형태가 돼버려요. 근데 뉴럴 네트워크 구조에서 각각 그 들어가는 요 인풋 들어가는 요런 애들이 약간 노말라이즈드 돼 있는 경우가 학습이 잘 되거든요. 예를 들어 배치 노말리제이션 같은 경우에 인풋이 매번 평균을 빼고 분산으로 나눠가지고 그 중심화된 애들이 들어갔을 때더그 트레이닝이 잘 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배치 노말리제이션 적용시켰을 때 얘네들이 중심화됐을 때 뭔가 더 트레이닝이 잘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레드넷에서는 요 각각이 리시저를 모형화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 얘네들이 중심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닝이 더잘 되는 게 아닐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좀더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네, 이렇게 이런 구조로 했더니 모형이 트레이닝이 잘 되더라. 약간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레즈넷 아키텍처 구조인데 이게 18레이어 구조, 34레이어 구조, 50레이어 구조, 101레이어 구조, 152레이어 구조 이렇게 엄청 복잡한데요. 근데 아키텍처를 기술하기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는 7x7 레이어에 스트라이드 2 해가지고 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는 네. 이런 식으로 구조를 되게 좀 단순하게 시켜놨어요. 여기서 요런 컨볼루션 레이어 두개 이렇게 곱하기 2로 해서 두개 쓰고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블락을 잡아가지고 네 개의 블락으로 구성을 시켰어요. 이게 VGG16부터 이런 식으로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VGG16이 그래서 주목받았던 건데 이렇게 100층 이상 쌓는 모형에 대해서도 이렇게 블락으로 해가지고 모형을 좀더 깔끔하게 구성해줘서 100층 이상인데도 이렇게 아키텍처를 좀더 깔끔하게 보여줄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VGG16도 주목을 받았고 레지넷 아키텍처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레지넷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싶으면은 케라스의 이미 기존에 알려진 레즈넷 아키텍처를 불러와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2017년도에 등장한 CNET이라는 아키텍처가 있는데, 이 CNET이라는 아키텍처는 필터 부분을 컨볼루션 레이어 비슷한 걸 줘가지고 트레이닝을 시켜서 웨이트를 주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들어간 아이디어는 기존에 이렇게 x, y 있고 여기 필터가 있잖아요. 필터가 C계에 있다고 쳐요. C계에 있는데 요 각각 필터 중에 어떤 필터는 더 중요하고 어떤 필터는 좀덜 중요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필터의 중요도에 대해서 파라메터화 시켜가지고 그 파라메터를 학습시켜가지고 곱해줌으로써 그 필터 중요도를 모형에 반영하겠다. 약간 그런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요 SE 블락이 추가된 모형이 2017년도 이미지넷 챌린지에서 우승을 해가지고 주목을 받았어요. 네, 다음으로 챕터 5.2에서는 Training a ConvNet from Scratch on Small Dataset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저희가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를 적용시키는 상황에서 데이터셋이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딥러닝에서는 사실
딥러닝 모형이 잘 적합되려면은 데이터셋이 많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비교적으로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뽑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저희가 CNN 구조나 이런 것들을 적합시킬 때 데이터가 적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할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실제 상황 예제들을 좀 교재에서 제공을 해줬고요. 여기서 먼저 이런 트레이닝 데이터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헤쳐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를 데이터 아규멘테이션 기법을 들었어요. 예를 들어 그림이 있으면은 이 그림을 여기 이렇게 조금 다른 패치들을 샘플링 해가지고 그러니까 개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개 그림들을 조금씩 다르게 뽑집어낸다든가 아니면 개 그림을 조금씩 약간 회전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좌우 대칭을 한다든가, 아니면 RGB에서 약간 RGB 값들을 살짝살짝 낮추거나 높이거나 그런다든가 해가지고 그림이 개수가 적어도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엄청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방법들로 이그 데이터들을 뻥튀기 해가지고 학습시키는 뭐 그런 기법들을 소개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이미지넷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습된 그런 네트워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네트워크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기존의 이미지넷 네트워크에서 VGG16 모형으로 학습된 그 모형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요 해당 네트워크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내 문제를 푸는데 내 문제를 풀때요 마지막 액티베이션 레이어, 예를 들어 이미지넷 챌린지에서는 마지막 레이어가 1000개짜리거든요. 1000개의 이미지 클래스가 있으니까. 근데 1000개 나오는 댄스 레이어를 저희 목적에 맞게 예를 들어 개고양이만 하면 된다 하면은 2개짜리로 바꿔가지고 다시 요 마지막 레이어만 트레이닝 시킨 다음에 모형을 만들면은 좀더잘 된다든지 그런 종류의 그런 트랜스포 러닝 기존에 잘 되는 그 네트워크를 가져다 와서 활용하는 그런 종류의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예제로 들려고 하는 데이터는 Dog vs. Cat 데이터셋이라고 해가지고 개일지 고양이일지를 클래시파이하는 모형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당 데이터는 Kaggle의 Dogs vs. Cats 데이터에 가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F숄렛의 GitHub에서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코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모형 부분일 텐데, 모형 부분에서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이렇게 썼고요. 그래서 CNN을 하나, 둘, 세 개, 네 개짜리 CNN 구조를 사용했고요. CNN 레이어, 맥스플링, CNN 레이어, 맥스플링, 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필터 개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필터 개수는 32개, 64개, 128개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걸볼 수가 있고, 그리고 XY 차원 같은 경우엔 맥스플링을 계속 사용해주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계속 줄어드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플래튼 시킨 다음에 댄스 레이어 512짜리 다 달아가지고 0인지 1인지 이거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이기 때문에 마지막 댄스 레이어는 1만 있으면 되고요. 이거를 멀티 그걸로 본다고 하면은 요걸 2로 해도 되기는 해요. 2로 한 다음에 뭐 다르게 처리해줘도 되고요. 근데 아무튼 바이너리인 경우엔 그냥 1로 하는 게 제일 편하죠. 그리고 1로 했을 때는 로스 펑션을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컨피규어 모델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 데이터 제너레이터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라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딥러닝에서는 이 데이터를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컴퓨터의 메모리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들은 대부분 파일로 저장되어 가지고 그 컴퓨터에 있고요. 컴퓨터에 있고 요 파이썬에서 메모리에서 그 데이터를 조금씩 조금씩 올리면서 트레이닝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만큼 있는데 이거를 컴퓨터가 메모리가 요만큼이 있으면은 이 데이터를 여기다가 올려놓고 트레이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 저희가 통계학에서 공부하는 그런 머신러닝 모형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메모리에 데이터를 한꺼번에 올려놓고 거기서 무언가 지지고 볶고 한 다음에 모형을 만들고 이런 구조였다면은 지금 딥러닝 환경에서는 데이터가 이렇게 커다래져 버린 상황이어서 메모리보다 데이터가 커요. 그래서 요 모형들을 적합시킬 때 데이터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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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와 가지고 모형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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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렴시켜서 뭐 예를 들어 그라디언 디센트를 쓴다든가 해서 모형을 수렴시키는 약간 그런 어프로치로 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요런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 요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요런 제너레이터 구조가 Keras 프리프로세싱 이미지에서 요런 데 코딩이 돼 있고요. 그래서 요런 거를 만약에 이미지 데이터가 아닌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음성 데이터라든지 이러면은 따로 만들어야 되기도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미지 데이터에 있어서는 이미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가 잘 코딩이 돼 있어가지고 해당 모듈을 그냥 사용해주면 되고요. 일단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쓸때어그 255로 나눠가지고 그 스케일이 0에서 1 사이가 되도록 맞춰줄 거고요. 그 다음에 트레인 제너레이터를 선언을 할때 트레인 데이터를 flow from directory로 해서 train dir train 디렉토리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타겟 사이즈가 지금 개 그림이랑 고양이 그림들이 사이즈가 다 달랐었었는데 그 사이즈를 전부 150, 150으로 리사이즈 시켜주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 20은 그림을 20개씩 보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클래스 모드는 뭐그 0, 1, 개나 고양이 뭐 이런 거니까 바이너리이고요. 그래서 발리데이션 제너레이터도 비슷하게 똑같이 맞춰줄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부분 5.2 섹션 Using ConvNets with Small Datasets 부분 주피터 노트북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제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코드들이 나와 있고요. Training a ConvNet from scratch on a small dataset 해가지고 이렇게 예제가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말하는 부분은 다운로딩 더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데이터를 어떻게 다운받는지에 대한 게 있는데 요렇게 하면은 에러가 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다른 방법으로는 그냥 구글 텐서플로우 튜토리얼에서 사실 요 예제를 사용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 텐서플로우에서 요 해당 데이터를 이렇게 다운받는 방식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요 예제에 한해서는 사실 구글 콜랩에 있는 예제가 진짜 잘돼 있어요. 거의 똑같고 지금 현재 텐서플로우 2.1 환경에서 돌아가는 구조가 그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엔 5.2 요 예제를 보는 것보다 요그 구글 텐서플로우 예제를 보는 거를 저는 더 추천드려요. 여기 그냥 run in Google Colab 해가지고 그 들어가서 돌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살짝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이 조금 더 가벼운 네트워크로 했고 그리고 내용 같은 경우엔 똑같아요. 그래서 텐서플로우 불러왔고 그 다음에 tensorflow.keras.models 해가지고 뭐 시퀀셜 모델에 뭐 이런 거 썼고 여기 데이터 로드하는 부분 요 데이터 로드하는 부분이 지금 제가 아까 여기서 하려고 했던 이 데이터 로드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train dir이랑 validation dir 적용해가지고 데이터 정리하면은 train 이미지는 1000개 total dog cat 이미지 1000개 dog 이미지 1000개 cat 이미지 500개, dog 이미지 500개, 요 발리데이션 셋에서 요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요. building our networks에서는 요렇게 네트워크를 빌딩 했는데 여기
그 콜랩 예제에서 보면은 콜랩 예제에서는 데이터 이렇게 다운받은 것 똑같고요. 그 다음에 트레인 와리드셋 정리하는 것도 똑같고 제 생각엔 요그 텐서플로우 여기 튜토리얼 만들 때요 해당 예제를 참고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그 네트워크 구조만 조금 더 단순하게 잡았어요. 여기 콜랩 예제에서는 배치 사이즈를 128, 에포크 15, 이미지 헤이트, 이미지 위스를 155,155로 맞춰주는 부분 여기 했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리퍼레이션 해서 여기서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가 나오죠. 아까 설명드렸던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가 나오는데 데이터 제너레이터에서는 기본적으로 리스케일을 255로 나눠가지고 0에서 1 사이로 맞춰주는 그런 정도만 신경 써줬고요. 그거는 저희도 동일하고요. 근데 아직 그거를 네, 모델을 아직 안 만들었네요, 여기서는 모델을 나중에 만들고 데이터 트레인 제너레이터부터 했는데 여기 예제부터 볼게요. 그 여기 그 텍스트북 예제 코드에서는 이렇게 모형을 잡았고요. 그래서 요 모형 보면 컴브넷이 4개가 들어가 있고 맥스프링 레이어 4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플랜튼 시켜가지고 댄스 레이어 512 달고 하나 달고 요런 구조고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모델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죠. 보면은 네, 쉐이프가 이렇게 필터가 32개에서 그 다음에 64개로 올라가고 128개로 올라가고 하고 그 쉐이프 앞에 width랑 height는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마지막에 한 7,7 정도 갔을 때, 여기서 flatten 시켜가지고, 이 flatten 시킨 상황에서 512개로 만들었다가, 1, 1개로 만들었다가, 이런 식으로 짜준 거고요. 그래서 모델 이렇게 컴파일 해서 하는데, 근데 이렇게 모델을 하면은, 여기서, 네, 이렇게 써보죠. 네, 요렇게 들어간 게 지금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다음에 제너레이터가 나오죠.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에서 리스케일을 255로 나눠가지고 0에서 1 사이로 맞춰준 다음에 그다음에 타겟 사이즈를 150,150으로 해주고 배치 사이즈는 20으로 했고요. 그리고 발리데이션 셋도 이렇고요. 그럼 여기서랑 구글 텐서플로우 예제랑 비교하면은 배치 사이즈를 128로 했죠. 사실 배치 사이즈는 더큰게 좋아요. 저희도 128 정도로 할게요. 그래야 더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128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네, 배치가 128개씩 들어오는 걸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fit generator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트레이닝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트레인 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구글 콜랩 예제에서도 트레인 제네레이터 여기서는 미리 변수들을 선언해 줬죠. 이미지 헤이트, 이미지 위스를 위해서 선언을 해 줬어요. 위에서 150, 150쓸 거다. 에폭 15할 거다. 배치 사이즈는 128할 거다 해준 다음에 그 걔네들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구조로 해서 트레인 제네레이터, 발리데이션 제네레이터 선언을 해 줬고요. 여기서는 샘플 트레이닝 이미지스 해가지고 여기가 조금 더 예제가 좀 좋은 게 얘네 같은 경우엔 이미지들을 그 플롯 해줘가지고 제너레이터에서 갖고 오는 데이터들이 어떤 애들인지를 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요 예제 코드에서는 진짜 그 데이터 제너레이터 설명한 다음에 바로 이 제너레이터 써가지고 학습시키는 부분으로 들어갔는데 구글 콜랩 예제에서는 데이터 제너레이터에서 그 랜덤하게 그 데이터 받아오면은 그 받아온 데이터들을 읽어서 보여주는 것들도 했어요.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 제너레이터가 여기 있잖아요. 트레인 데이터 젠 해가지고 트레인 데이터 제너레이터가 flow from directory 해가지고 셔플이 true예요. 그래서 셔플이 true라서 랜덤하게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배치 사이즈만큼씩 받아오게 되는데. 그렇게 배치 사이즈 120몇개 받아오 그 넥스트 트레인 젠 하면은 그 다음 120몇개 이렇게 그 받아오거든요. 이렇게 받아온 거에 대해서 이걸 플롯 해줬어요. 그래서 그 다섯 개그 샘플 트레이닝 이미지스 해가지고
봅시다. 샘플 트레이닝 이미지스가 어디에서 저장? 예, 여기 있죠. 샘플 트레이닝 이미지스, 예, 여기 들어와 있고요. 여기에서 128개, 그러니까 샘플 트레이닝 이미지스가 차원이 128, 150, 150,3인데, 요 128개 중에 첫 다섯 개만 플롯 이미지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본 거고요. 여기서 요 샘플 트레이닝 이미지스, 요게 넥스트가 제너레이터에 의해서 그 다음 배치를 불러오게 돼요. 그래서 다음 배치를 불러오면은 그림을 그리면은 또 다른 그림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다음번 배치의 첫 번째 다섯 개 개고양이 그림은 요렇고요. 요 다음 배치도 한번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매번 그리고 배치들이 이전에 안 봤던 거를 랜덤하게 보여주게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제너레이터에서 셔플을 투루로 했고, 그래서 요 제너레이터가 랜덤하게 그 파일 이름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형 같은 경우는 여기선 좀더 단순하게 했죠.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세 개에 달고, 그다음에 맥스 프링 레이어 세개 달은 다음에, 그다음에 플래튼 시켜가지고 댄스 레이어 달아가지고 학습시키는 요 정도. 좀더 단순한 구조를 짰고요. 그래서 여기도 컴파일을 시켜볼게요. 모형 서머리에 보면은 확실히 여기 구조보다는 조금 단순을 한데 여기 구조보다는 조금 단순한 걸그 층이 하나만 더 적은 거고요. 근데 이게 층이 하나가 더 생김으로써 여기서는 맥스 풀링 때문에 여기 그 차원이 좀 줄어들어서 플래튼 시켰을 때이 차원이 좀 적은데 여기 같은 경우엔 18,18,64라 플래튼 시켰을 때 차원이 크죠. 이게 속도를 좀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맥스 풀링 레이어를 하나를 더 달도록 할게요. 맥스 풀링 아니면은 맥스 풀링 2D를 4,4를 달아버려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단지 속도를 위한 거예요. 이게 속도가 빨리 끝나, 예제가 빨리 끝나니까. 이렇게 하면 차원이 맞나? 한번 살펴보면요. 그러면 마지막 레이어가 2,2,64고 플래튼 시켰을 때 256이니까 파라메터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고 아마 트레이닝 속도도 훨씬 빠를 거예요. 여기는 한번 요 구조로 트레이닝을 해볼게요. 에포크를 여기는 15개 돌리네요. 여긴 그래서 아무튼 훨씬 빠르죠. 여기 같은 경우엔 어디 갔지? 네, 아직 돌고 있고요. 네. 37초, 38초씩 걸리네요. 그리고 에포크도 30개까지 돌려가지고 좀더 느리고요. 아마 네. 정확도는 대신 여기에서 돌리는 게더 높을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엔 일부러 맥스 풀링을 4,4로 잡았고 해가지고 요 피처 개수가 적게 만들어서 그래서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다렸다가 요거부터 먼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벌써 9까지 됐고요. 네, 금방 되겠네요. 네, 잠깐 그래도 일시 중지해 둘게요. 네, 다시 이게 에포기 그래서 15까지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 Visualize Training Results 해가지고 요 Accuracy랑 이런 것들 어떻게 보이는지를 그려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Training and Validation Accuracy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Training and Validation Loss를 보면은 Training Loss 같은 경우에 점점 줄어들고 있고 Validation Loss도 지금까지는 계속 줄어들고 있네요. 계속 더 학습시켜도 될것 같아요. 아마 설명 보면은 As you can see from the plot, training accuracy and validation accuracy are off by large margin, and the model has achieved only
around 70%. 저희는 75%인데 아무튼 뭐그 발리데이션 셋에서 75%. 오히려 저희께 좀더 좋네요. 아무튼 let's look at what went wrong and try to increase overall performance of the model. 이게 오버피팅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지금 그 원래는 요게 트레이닝 에러가 많이 내려가야 되고 발리데이션 로스가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커져야 되는데 지금까지에서는 그게 안 보이네요. 아무튼 보였었다고 생각하고 그 예제를 보면은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드랍아웃이에요. 이 오버피팅을 방지 위한 방법이 드랍아웃을 추가하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 아규멘테이션 하는 거, 약간 그런 아니면은 L1, L2 레귤라리제이션 그런 거 방법들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배운 오버피팅 방지하는 방법은 뭐 드랍아웃, L1, L2 레귤라리제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안하는 방법은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데이터 자체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 클래스에서 이 데이터 아규멘테이션 해주는 것들을 많이 제공해 주고요. 예를 들어 호리존탈 플립.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에서 여기 호리존탈 플립을 트루로 뒀잖아요. 그러면은 요 데이터를 제너레이트 할때그 해당 데이터가 랜덤하게 호리존탈 플립, 그러니까 좌우 대칭을 시켜줘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 이미지들을 한번 플롯을 해보면요. 네, 이런 느낌으로요. 네. 그 똑같은 데이터가 다섯 번 들어갈 때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보면은, 각 에포크에 가서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다. 약간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randomly rotating the images 해가지고 rotation range를 40으로 잡았어요.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 제너레이터에 의해서 똑같은 데이터가 또 다섯 번 어떻게 피딩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네, 요런 식으로 지금 고양이 그림인데 똑같은 데이터인데 랜덤 로테이션을 45도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넣어주겠다는 거고요. 이렇게 해줌으로써 이게 사실 고양이 그림 다 똑같이 고양이 그림이잖아요. 근데 같은 그림을 그 여러 장 갖고 있는 그런 효과를 줄수 있어요. 그 다음은 apply zoom augmentation 해서 줌 레인지를 0.5로 했는데 뭐 이게 줌 레인지 0에서 1 사이로 해가지고 1이 100%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줌을 적용했을 때 augmented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 보면은 네, 이렇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좀 너무 고양이 같지 않은 그림들도 있는데 줌은 좀 그렇게 좋진 않네요. 아무튼 아니면 0.5가 좀 너무 과한 걸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그림을 그려보면서 너무 그 이런 아규멘테이션이 개 고양이를 판별하는데 도움을 안줄것 같다 이런 거는 뭐 살펴보면서 좀 빼주어도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put it all together 해가지고 이미지 젠 트레인 해서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에서 기존에는 저희가 리스케일 하나 정도 있었었는데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을 이런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하겠다는 거고요. 여기서 줌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빼주고 줌 없이 이미지 제너레이터 트레이닝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는.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요 이미지 젠 트레인으로 해가지고 flow from directory 해서 배치 사이즈 디렉토리 셔플 트루 해가지고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augmented image 해서 그 다섯 개 정도 그려보면은 똑같은 데이터가 다섯 번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그려보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validation도 똑같이 하는데 여기서 validation은 다 똑같은데 그것만 달라요. 요 shuffle true. 셔플 그 발리데이션 할 때는 지금 라벨이 이미 저희가 순서대로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셔플링을 하면은 안 돼요. 셔플링을 하면은 발리데이션 애큐리시가 거의 50% 그냥
그 랜덤한 상황이 돼 버리기 때문에 발리데이션 데이터 제너레이터에서는 셔플링을 꼭 빼줘야 돼요. 요. 그리고 드랍아웃은 요 네트워크에서 드랍아웃을 넣는 부분인데 드랍아웃 0.1을 추가했고요. 그 맥스플링에서는 저희가 사쿠마사를 계속 썼으니까 그냥 일단 한번 넣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모형을 컴파일 하고 트레인 더 모델 해서 네 모델을 트레이닝을 시킬게요. 속도는 네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이게 데이터 아규멘테이션 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조금 느려져가지고 원래보다는 좀 느린데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거에 반해서 저희 예제 코드 요거는 아직도 돌아가고 있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한번 돌려보세요. 저는 예전에 한번 돌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고 저걸로 설명을 할게요. 이거보다 그리고 구글 콜랩 버전이 더 나중에 잘 정리된 코드라 가지고 좀더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모델링이 트레이닝 되고 있으니까 잠깐 일시 중지해 놓고 네, 이제 트레이닝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예제에서 저희가 뭘 바꿔놓고 돌렸더니 지금 여기 validation accuracy를 보면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기존에 트레인했던 모형이 여기 있는데 기존에 validation accuracy가 74%이던 게 오히려 떨어졌죠. 여러분들은 이거 예제 돌릴 때 저처럼 이렇게 네트워크 맘대로 수정하지 말고 그냥 디폴트로 돌려 보시고요. 그래도 일단 그 결과 나온 거 한번 확인을 해보면 Visualize Result가 있는데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네, Training and Validation Accuracy인데 오버피팅이 많이 방지되는 것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원래 기존의 모형이 좀더 복잡한 모형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거 트레이닝 할때 이게 4,4로 했는데 이게 그냥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랬었던 거고요. 2,2로 해보면 아마 이 부분에서 오버피팅이 일어날 거예요. 여기서도 오버피팅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오버피팅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을 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예제로 돌려보세요. 저는 조금 더 빨리 해보겠다고 네트워크를 수정했더니 조금 결과가 안 좋아져가지고요. 아마 그대로 돌리면은 좀더그이그 노트북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도 이제 막 끝났네요. 여기도 막 끝났는데 이 모델 세이브하려면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여기서는 한번 그대로 돌렸으니까 결과를 볼게요. 그래서 트레이닝 앤 발리데이션 애큐리시를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트레이닝 셋에서의 로스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발리데이션 셋 로스가 이게 쭉 올라가죠. 이건 바로 오버피팅의 증거고요. 이것도 보면 트레이닝 에러 레이트는 그 트레이닝 애큐리시는 1에 근접하고 있는데 발리데이션 애큐리시는 0.7 정도에서 이렇게 멈춰 있어요. 이게 오버피팅이라는 거고요. 이 오버피팅을 방지해주기 위해 데이터 아규멘테이션 기법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책에서 나오는 예제에서의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인데 여기서는 뭐 여기서도 비슷한 것들을 넣었어요. 그 호리존탈 플립 true로 했고 로테이션 레인지 지정해줬고 with shift랑 hate shift는 그림에서 with랑 hate 요거 shifting 하는 건데 그런 거 옵션 지정해 줄 수도 있고요. shear range는 요거를 명암 요런 거 같은 경우에 조절해 주고 여기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읽어 보시면 with shift랑 hate shift는 with랑 hate를 살짝 shifting 하는 거 shear range는 randomly applying shearing transformations 해서 이런 종류의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을 이용해가지고 이 모형을 그 그림을 일단 좀 그려보면은 약간 이런 종류의 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제너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거, 그 다음에 똑같은 모형을 사용해가지고 트레인 발리데이션 제너레이터 사용해서 피팅을 해보면은 그 요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했다고 치고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렇게 개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 앤 발리데이션 애큐러시가 이제 똑같이 올라가죠. 이제 지금 아까 발생했던 그 오버피팅 요게 문제가 해결된 걸로 보이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테스트 발리데이션 애큐러시가 0.7에서 멈춰 있던 게쭉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로스 같은 경우에도 트레인 셋 로스가 떨어지는데 발리데이션 셋 로스도 같이 떨어지고 있고,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서 데이터 아규멘테이션 그리고 또 그 드랍아웃 그 적용하는 부분이 도움을 준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드랍아웃 적용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예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까 주피터 노트북에서 모든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었는데, 그 주피터 노트북 부분에서 설명이 조금 부족했었던 부분들을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데이터 제너레이터에서 사용 가능한 옵션들에 대한 건데, 일단 여기서 예를 들어보면은, 로테이션 레인지, 그 다음에 위스 쉬프트 레인지, 헤이트 쉬프트 레인지, 쉬어 레인지, 줌 레인지, 호리젠탈 플립, 그 다음에 필 모드 이런 게 있는데, 각각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로테이션 레인지는 이 그림을 몇도 돌릴 건지, 뭐 0에서 180도 사이로 해가지고 그 랜덤리 로테이트 하는 그 기술을 정해 줄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스 쉬프트랑 헤이트 쉬프트는 위스랑 헤이트를 조금씩 쉬프트하는 그 전체 위스에서 요 프랙션 비율로 어느 정도 쉬프트할 건지 그런 거를 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쉬어 레인지는 요게 그 그림을 좀 디스톨팅 하는 건데요. 그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쉬어링을 어느 정도로 할지 를 정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줌 레인지는 줌 인을 어느 정도 할지 이런 거를 정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호리존탈 플립은 요 그림을 좌우 대칭으로 해가지고 하는 아규멘테이션을 쓸지 말지, 그 다음에 필 모드는 리얼리스트, 요거는 만약에 요렇게 그 데이터 아규멘테이션 기법들을 썼는데 데이터 아규멘테이션 기법들을 이렇게 썼는데, 이런 쓴 방법들에서 뭐빈 픽셀이 존재할 때 해당 빈 픽셀을 어떻게 채워 넣을 건지, 그거를 리얼리스트로 채워 넣겠다라는 정도의 옵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다음으로는 Displaying some randomly augmented training images의 부분인데, 주피터 콜랩에 이미지를 조금씩 비주얼라이즈 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제 코드에서 나와 있는 코드가 요 코드고요. 콜랩에 있는 코드랑 그 텍스트북 이그잼플 코드가 조금 다른데, 텍스트북 이그잼플 코드가 라인 바이 라인으로 보면 이해하기는 더 편해요. 그래서 텍스트북 이그잼플 코드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은 그냥 파일 이름을 그 폴더에서 가져오는 부분이고요. 여기 이 부분에서 어떤 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이미지 패스는 fname3 해가지고 그 어떤 파일을 선택을 해주고, 그다음에 선택한 파일을 로드를 하는데 타겟 사이즈를 150,150으로 맞춰가지고 로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로딩된 이미지를 array로 바꿔줘요. 그래서 x image.image.to array 해서 array로 바꿔주고, 이제 여기서 데이터가 150,150,3이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보통 첫 번째 차원이 배치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배치 사이즈가 1인 데이터로 바꿔주기 위해 이 X를 리쉐입 해가지고 1,150,150,3으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준 거를 데이터 제너레이터에 계속해서 요 해당 데이터를 플로우 하면서 예제 데이터, 그 아규멘티드 된 데이터를 생성하면서 그림을 그려줘요. 그래서 이 똑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네번그 여기 보면 I가 4, 그 i는 0에서 시작해가지고 for문을 돌리면서 i를 계속 늘려주고요. 그 매번 요 데이터 제너레이터에 그 플로우 시켜주고,
그 다음에 해당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 i를 계속 더해주다가 i가 그 4가 넘어가면은 브레이크로 빠져나오게 되는. 그래서 그 그림 4장을 보여주게 되고요. 아규먼티드 된 그림 4장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해당 코드를 통해서 그 어떤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그 4개 정도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을 돌린 그는 코드를 돌리면은 이런 정도의 그림이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을 할 때는 그림들을 확인하면서 뭔가 큰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 준 다음에 그 트레이닝 셋에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써가지고 트레이닝을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defining a new component using dropout인데요. That include dropout.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모형에서 드롭아웃 레이어를 추가를 해줬죠. 그래서 지금 예전 모델이 그 텍스트북 예제 데이터를 그대로 돌렸을 때 오버피팅이 발생하는 상황이 관측이 됐잖아요. 그래서 오버피팅이 발생을 하면은 그러면 해결책으로 뭐첫 번째는 데이터를 더 늘린다 는 건데 데이터 아규멘테이션 기법을 써가지고 데이터를 좀더 늘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레귤러리제이션 기법들을 사용해 준다는 건데 그래서 드랍아웃, 레귤러리제이션 기법들 중에 하나인 드랍아웃 방법을 이렇게 추가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오버피팅 문제가 없어지는 것을 관측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트레이닝 하는 부분인데 일단 데이터 제너레이터 사용해서 트레인 데이터 제너레이터랑 테스트 데이터 제너레이터, 그 다음에 발리데이션 제너레이터를 전부 만들어줄 건데요. 일단 트레인 데이터 제너레이터는 아규멘테이션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네, 이 정도를 다 놨고요.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제너레이터는 그냥 리스케일 해주는 정도, 그 정도만 해줬네요. 그 다음에 트레인 제너레이터, 발리데이션 제너레이터를 뒀는데, 여기서 트레인 제너레이터에서는 트레인 데이터 젠, 트레인 데이터 제너레이터 클래스를 쓰는데, flow from directory 해가지고 트레인 데이터들을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타겟 사이즈는 150,150으로 바꿔주고, 배치 사이즈는 32, 그 다음에 클래스 모드는 바이너리. 뭐요 정도로 해서 정의를 해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발리데이션 데이터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데이터 제너레이터 요 테스트 데이터 젠 얘를 사용하고요. 얘를 사용하는데 파일들은 발리데이션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들을 공급해주고 그다음에 타겟 사이즈는 역시 150,150, 배치 사이즈는 32개. 네, 이렇게 구성된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형들을 적합할 때 히스토리를 살펴보면은 히스토리는 모델.핏 제너레이터. 예전에는 핏이었는데 여기서는 핏 제너레이터고요. 근데 이게 사실 텐서플로우 2.1 버전에 가서는 요핏 제너레이터가 그냥 다시 또 핏이 됐어요. 그래서 모델.핏 언더바 제너레이터 대신에 모델.핏을 써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제너레이터를 넣어주면 자동으로 fit을 써도 모델.fit 제너레이터가 돌아가게 돼요. 요거는 요번에 변화가 있었고요. 아무튼 트레인 제너레이터 넣고 스테퍼 epoch은 각 epoch에서 몇 번씩 돌아갈지인데 이게 100번씩 돌아가고 그리고 epoch은 100개로 해주고 그리고 발리데이션 데이터는 발리데이션 제너레이터로 넣어줘서 요걸로 발리데이션을 하고 그리고 발리데이션 스텝스는 50개. 네, 이게 또 발리데이션 데이터를 전부 다 써버리면 속도가 느릴 수가 있으니까 이걸 개수 조절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트레이닝을 해주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게 제가 원래는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한 주에 한 챕터씩 나간 다음에 좀그 후반부에 남는 시간을
팀 프로젝트로 진행하면서 팀별로 대회도 나가보고 뭐좀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었었는데요. 근데 지금 상황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팀 프로젝트를 못할 것 같고 전부 개인 프로젝트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평가도 그 개인 프로젝트 결과 기반으로 해야 될 가능성이 클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 진도를 너무 빠르게 뺄 필요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매주 한 챕터씩 나간다는 그런 것보다는 이거 계획을 조금 변경해가지고요. 조금 각 노트북 조금 천천히 나가면서, 대신 좀더 자세히 해가지고, 요번 학기 내에, 팀 프로젝트 시간을 빼는 대신, 그 다음에 그 주피터 노트북 강의하고 설명하고 이러는 부분을 좀더 늘려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여유가 되면 기말고사를 코딩 이그잼으로 보게 될 수도는 있는데, 일단은 좀안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엔 평가가 개인 프로젝트 발표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 프로젝트는 이런 딥러닝 배운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뭐그 어떤 소규모 프로젝트에서 그 개인이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본 다음에 그런 걸 정리해가지고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해서 저한테 제출하는 그 정도 형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차후에 또 다시 공지를 할게요. 감사합니다.